빛이 보여. 여정의 종착지가. 기다렸어, 이브. 역시 너였구나. 아담? 아담이 왜 여기에? 실망을 남겨줘서 미안해, 이브.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. 그래, 그 모든 것이 나로 인해 비롯되었지. 아담, 아니, 엘더라고 불러야 하나?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? 날 구하는 척하고, 내 임무를 돕는 척하고, 자이온을 위하는 척하면서 도대체 뭘 원했던 거냐고! 속죄와 치유... 라고 해야 할까? 하지만 내가 한 모든 일들은 진심이었어. 말장난 따윈 치워! 소중한 나의 동료들, 그리고 널 신뢰했던 자이온 사람들, 그들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말해! 그래, 너한텐 분노할 자격이 있어. 잊고 말고. 엘더 네이티브, 지금은! 이브, 들어줘. 먼저, 레이븐의 일에 대해선 미안해. 나도 그녀를 완전히 컨트롤할 수 없었어. 그녀도 오르칼과 같았던 거야. 알고 있겠지만 너희는 구인류가 만든 인간의 복제품이야. 그리고 우린 지금 그저 괴물일 뿐이지. 아쉽게도 그 둘은 서로 공존할 수 없었어. 왜 그랬을까? 그건 우리의 나약함 때문이었어. 우린 너희들을 받아들이기엔 덜 성숙한 존재였던 거야.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한 비극이 일어났고, 결국 살아남기 위해 인간성을 버리고 말았지. 그리고는 우리의 우주로 쫓아가버렸잖아! 지상은 두 인류가 공존하기에는 너무 좁았으니까. 하지만 네이티브가 모두 없어진다고 해도 너희가 인간을 계승한다는 건 불가능해. 어떠한 유전적 종의 접점도 없고, 만들어진 존재인 것 또한 사실이니까.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? 이 처참한 사륙전을 이제 와서 멈추자고? 맞아. 난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수십 년을 연구했어. 진짜 우리 모두가 신인류가 되는 법을. 가장 진보된 유니지너스 바디의 안드로웨이도스, 그리고 적대적 본능에 잠식당하지 않은 최상위 네이티브. 재료는 이 두 가지야. 설마... 그래, 그건 바로 너와 나. 이브, 마지막 거래를 제안할게. 하나가 되자. 너와 내가 하나로 융합하는 거야. 단 하나의 진화한 인류로. 우리가 함께 융합한다면 진정한 신인류의 씨앗이 될 수 있어. 말도 안 돼! 이건 들을 가치도 없는 얘기예요, 이브!
이대로라면 마더스피어는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할 거야. 다시 한번 콜로니가 지상으로 떨어져도 이상할 건 없지. 알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을 거야. 이건 인간이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니야.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 융합이 올바른 길이라는 증거는 없어. 특히나 네가 그동안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. 맞아, 릴리. 하지만 난 구인류와 신인류의 구원을 바라는 데 있어서 계속 진심이었어. 릴리, 이걸 받아. 이건... 자이온을 재건할 마지막 하이포세리아. 이브가 어떤 선택을 하던 자이온을 구할 수 있어. 그렇게 해준다면 정말 고마울 거야. 그리고 이브, 너의 임무는 나를 제거하는 것. 나와 융합한다면 엘도라는 존재는 소멸하고 마라. 영원히. 이것보다 확실한 임무 한 수가 있을까? 자, 내 손을 잡아, 이브. 널 구하고, 우릴 구하고, 모두를 구하자.